여보세요. 아, JYP. 아, 뭐 축하할 것까지야. 뭐요? 미국 말이요? 킹메이커 JYP의 전화. 이한 통의 전화에 원더걸스는 자신도 모르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서서히 빨려들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눈에 띄는 성과라곤 미국 현지에서 심형래 감독의 영화에 출연한 것이 전부였던 그녀들은 영구걸스란 오명까지 얻게 되며 서서히 심연 속으로 가라앉고 만다. 카카. 컴백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부관이 함께해주니 우리도 더욱 힘을 내야겠다. 하지만 미국 상륙작전 실패 후 그들은 와해되기 시작했다. 저기 미안한데 난 여기까지인 것 같네. 무슨 학교에 다녀오겠네. 믿었던 멤버 설미의 탈출을 시작으로. 이번에 갑자기 입덧 심해도 선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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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나도 미안해. 새로운 만두를 찾아서 나가야겠어. 뭐? 이 네가 만두잖아! 원년 멤버였던 선예와 소희의 탈퇴까지 추후 새로운 멤버 혜림과 탈퇴했던 선미가 다시 합류했지만은 이미 대세는 기울고 말았다. 안 되겠어. 현아를 불러와야겠어. 각하 진정하십시오. 현아는 다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4분 전에 포민의 땅을 창당해 새로운 군통력을 꿈꾸고 있습니다. 뭐야? 각하 진정하십시오. 이렇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도 한국의 많은 국군 장병들은 각하의 컴백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해요 원더걸스. 우유빛깔 원더걸스. 역시 자네밖에 없네. 내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분무실로 돌아가서 미리 분무를 물 것이야. 하지만 역사는 가혹하게도 그들에게 계속된 시련만을 주었는데. 뭐야. 7대 군포야. 소녀의 시대? 그러니까 누가 미국 진출하래? 지지지지 얘들아. 권력의 공백을 틈타 군통령의 자리를 꿰찬 소녀의 시대. 여긴 내 자리란 말이야. 못들어 끌어야지 않고. 가시. 이건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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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들을 막아! 누가? 그까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가 이대로 물러날 것 같아? 반드시 돌아온다. 반드시! 아, 뭐 손신아, 뭐 시스타 이런 애들 없어? 아, 노래 왜 이렇게 길어? 아. 여러분, 저희 원더걸스입니다. 원조 군통령 원더걸스라고요. 알지, 누가 원더걸스 모르나. 요즘 대나 소나 군통령이라고 하고 다니는데 걔들이 뭘 알겠습니까? 진정한 군통령이라면 아미송 정도는 불러줘야 진정한 군통령 아니겠습니까? 오, 진짜야! 좀 음악 주세요! 라이브로 보는 거야, 지금? 오, 진짜 알아, 진짜 알아! 오, 대박이야! 아미, 아미, 아미.
원조 군통령으로서 권력의 단맛과 쓴맛을 모두 맛본 원더걸. 과연 그녀들은 다시 군통령이 될 수 있을까? 그 판단은 이 땅에 살아있는 정의와 진실이 말해줄 것이다.